네, 전일즈 미국 증시 반등과 함께 국내 증시도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선물 옵션도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장마감 직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욱 커졌고요. 일단은 외국인들 IT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일 급등한 종목 그리고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전략을 또 세워보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 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특징 주들 하나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텔레칩스입니다. 전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이 출범식을 가졌는데 그중에 이제 텔레칩스가 수혜주로 거론이 됐습니다. 주가 상한가로 마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모멘텀인가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일단 이게 내용을 읽어보니까 차세대 지능형 이제 반도체 사업단을 이제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10년간 이제 1조 96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1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닌데 일단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부상이 됐던 것 같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몇 면이 되게 화려합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SK텔레콤, 뭐 현대모비스 같은 그런 기업들도 참여를 했고 또 텔레칩스도 여기에 이제 MOU를 체결을 하면서 관련주로 이제 급부상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력 소모를 좀 감소하고 아무래도 좀 고성능을 구현을 해주고 또 최근에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댐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네. 중요한 게 적재적소에 그 데이터들을 뿌려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냥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인공지능 반도체 그러면 당연히 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가지고 이런 개발을 한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사실 이거 나온다고 뭐 삼성전자가 움직일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칩스 같은 이제 중소형주들이 급부상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래 이 회사는 현대차의 이제 그 AVN이라고 이제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을 구동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솔루션인데 거기 들어가는 이제 하나의 그 반도체를 좀 생산하는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 현대 기아차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사실 1, 2분기 제가 실적을 보니까 적자가 났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가 좀 워낙 안 팔리다 보니까 상반기에 그게 좀 적자가 났던 것 같은데 하반기엔 좀 실적이 좀 좋아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모멘텀보다는 이 미래의 모멘텀을 좀 보고 투자들이 좀 일시에 좀 몰려서 어제 주가가 좀 급등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개발까지는 정말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텔레칩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여러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과실을 뭐이 회사 혼자 좀딸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머나먼 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주가에 좀 반영은 돼가고 있지만 이거를 너무 기노로 보진 마시고 일단 지금은 뭐 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짧은 호흡으로 대응을 하시고 차후에 결국 중요한 게 숫자잖아요.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3분기, 4분기 실적을 좀 체크하시면서 장기 투자는 그때 가서 좀 저는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주가가 좀 올라가서 한 지난번에 올해 연초에 저항선이 한 11,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레벨까지 올라간다라면은 좀 이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또 개별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을 보겠습니다. 제약인데요. 코로나19 흡입 치료제 임상 허가 접수를 앞당긴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신속하게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겠다라고 전일 밝혔는데 주가 전망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네, 네. 유나이티드 제약은 예전에 한 2만 원대 부근에서 매매하면서 회사 그래도 내용이 제약주 중에서는 괜찮다라는 쪽으로 매매했다가 네. 어제 주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만 원가 있네요. 네, 앞자리 수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만큼 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 얼만큼 높은지 이 부분도 한번 또 실감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어제 나왔던 얘기를 보게 되면 코로나19 그 관련돼서 흡입치료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흡입치료제라고 하게 되면 가장 손쉽게 또 치료를 할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부각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근데 중요한 부분은 임상 관련된 허가를 좀 빨리 신청하겠다라는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어야 됐나라는 생각은 조금 좀 기대감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식약처에 접수가 되자마자 바로 임상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회사 측의 발표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은 건 사실인데요. 찾아보다 보니까 시총이 벌써 1조 6천억입니다. 제가 매매했을 때보다는 또한 자리가 훨씬 더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근데 이 회사는 그래도 꾸준하게 실적이 조금씩 더 개선되면서 그래도 연간 순익 300억대는 꾸준히 냈다라고 하게 되면 펀더멘탈에 대한 자신감이 계속 있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그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치료제라든가 이런 모멘텀 가지고 여기까지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팔고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안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뭐 10만 원대 이상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수익 정리하신 후에 일단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한 달 동안 정말 가파르게 올랐는데 역시나 주가 수준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전일 카카오게임즈의 따상으로 인해서 뭐 게임주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중에 NC소프트는 이제 3분기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또 10월부터 신작이 모멘텀이 형성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주가 재반등이 또 가능한 구간일까요? 네. 사실 어제 보면서 저는 뭐 카카오게임즈가 정말 이게 펀더멘탈로는 설명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상한가에 간 걸 좀 보면서 지금 뭐 특정 증권사에서 뭐 창구에서 엄청난 매수가 들어와서 뭐 그랬다는 얘기도 좀 뉴스 기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개인 큰손 교보증권이요? 네. 근데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정말 지금은 아무리 펀더멘탈이 뭐 비싸다, 싸다 이 논리가 아니라 스토리만 되면 정말 되는구나. 그래서 어제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느꼈고. 근데 우리가 그래도 숫자를 안 볼 수는 없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어제 상한가를 가면서 PER이 50배, 좀 많게는 한 60배까지 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총이 이제 거의 한 5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NC소프트랑 비교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장 초반에도 카카오 게임즈가 상한가 간 거 보면서 NC소프트가 그럼 이게 둘 중에 하나 뭔가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카카오 게임즈가 PER이 50배, 60배인데 NC가 25배예요. 우리나라 1등 기업인데. 그러면 누군가는 괴리를 좁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카카오 게임즈가 상을 가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NC도 그냥 쫓아간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갭을 메꾸러 그런 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특별한 뉴스가 있었다기보다는 NC소프트가 좀 PER이 25배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약간의 이제 그런 좀 그 밸류에이션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좀 동반 상승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하반기 여전히 기대감이 좀 높은 편입니다. 뭐 일단 대만 쪽에 아무래도 리니지 2M이 또 출시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거기다 제일 이제 주목하시는 게 4분기에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 모바일이 결국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게 이제 연기되냐 마냐 뭐 이런 논란들도 있었지만 회사에서는 지난 3분기 그러니까 2분기 그 실적 발표할 때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요. 4분기 안에 반드시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지연되지만 않는다면은 4분기의 주가 저는 다시 한번 100만 원을 좀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작이에요. 지금 어쨌든 실적은 잘 나오니까 네. 신작 스케줄만 문제 없으면 다시 한번 그 최고점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NC소프트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해 있으니까 여기서는 좀 저는 좀 비중 확대 의견 계속 드리고 싶고 카카오 게임즈랑 비교했을 때도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안 편하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NC소프트 얘기하면서 카카오 게임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오늘 유튜브에도 염 차장님을 콕 집어서 카카오 게임즈 좀 전망 좀 해달라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오늘장 분위기는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오늘 시초가도 갈 텐데 근데 아무리 뭐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해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이번에 그 테슬라도 그렇고 미국 증시 나스닥의 그 엄청난 랠리가 얼마 전에 나왔다가 지금 어떻게 됐죠 사실? 굉장히 지금 부러져 버렸잖아요. 결국 원에 그러니까 뭐냐면 카카오 게임즈도 누구나 지금 다들 숫자만 보면 지금 거품이 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후에 뭐 이익이 뭐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일시적인 수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IPO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흥행을 하잖아요. 네. 그게 일시적으로 수급이 몰리니까 주가 급등했는데 마치 테슬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 걸 보면 주가가 뭐 며칠 더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저의 예측 능력 바뀌지만 네. 어쨌든 결국 이 오버슈팅한 부분은 저는 반드시 되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언제든지 좀 급나갈 수 있다는 것도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잘 파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팁을 또 얻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유니크입니다. 전일 또 국내 증시에서 수소 섹터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 이제 유니크가 21% 급등세를 연출했는데 수소 섹터 내에서 이제 매력적인 종목인가요, 유니크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네, 그런 네. 관점에서 오늘 또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니콜라 리포트 한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봤어요. 네. 네. 뭐 공매도 사설기관이라고는 얘기합니다만 지난번에 루이싱 커피를 맞췄다라는 쪽에서 일단 또 보긴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뭐 사기다 이런 쪽의 내용으로 대표적으로 어떤 부지 지금 설정해 놓고 공장을 완공 이제 그 건립을 해야 되는데 두 달이 넘게 지금 거의 뭐 그냥 보고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어떤 뭐 준비 단계가 좀 많이 변화가 나요 어떤
절차가 좀 뭔가 이상한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참 이게 리포트가 무서워요. 공신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제 셀트리온도 뭐 JP모건이랑 그렇죠. 뭐 회사 측이랑 막 공방 벌였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네. 시장의 뉘앙스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되면 그게 반대로는 아 이게 리포트가 영향력이 있구나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오늘 한번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유니크 같은 경우는 일단 내연기관 쪽에 강점이 있었죠. 지금 저희가 유압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매출이 한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국산화에 성공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 점유율 70%까지 차지하면서 자동 변속기에는 핵심 부품이다. 이런 쪽으로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근데 일단 이 정도 부분을 빼고 또 나머지 사업부를 보게 되면 자동차 시거잭 뭐 시계 관련된 쪽, 뭐 USB 충전하는 쪽 이러다 보니까 어떤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아니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어제 나왔던 얘기가 뭐 자동차 핵심 부품 수소 제어 모듈을 제조한다 이런 쪽 때문에 부각을 받았었고요. 비슷하게 동아화성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수소차 흡기 배기 관련된 호스죠. 네. 이쪽에 대해서 부각을 받았는데 두 가지 모두 어떻게 보면 지금 매출 비중 거의 미미한 상황에서. 먼저 이게 부각을 받아서 주가가 쭉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 조금 약간 설레발일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기대감이 좀 더 많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따라가는 전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청사진은 보여줬는데 그럼 이를 이제 현대차와 함께 또 꾸준히 어느 정도 사업부를 키우면서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먼저 반영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어제 그래서 어떤 약간 수렴형 패턴 쪽에서 강하게 변화가 나왔다는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쪽에서는 일단 비중을 좀 정리하셨다가 다시 어느 정도 또 내려왔었을 때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크에 대한 전략 저희가 세워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대림 산업입니다. 전일 상마감 직후에 이제 이 지주사와 건설 석유화학 부문으로 분할이 된다라는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호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주가에? 많은 그 주주분들이 네. 뭐 증권가에서도 다 그랬죠. 이게 왜 건설하고 석유를 저렇게 같이 합쳐놨을까? 그러니까 거기 그것 때문에 이 회사를 이제 평가를 할 때 이걸 건설로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건설로 많이 비중이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석유 사업까지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이 항상 이제 분할을 좀 요구를 했던 그 과거 경험들이 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안 되다가 뭐 최근 들어와서 이제 갑자기 좀 급부상을 하면서 결국엔 분할까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호재죠. 어쨌든 이제 사업부를 좀 분할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벤트가 또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호재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내용은 일단 지주사 DL 그다음에 건설 DL ENC 그다음 석유화학은 이제 DL 케미칼인데 DL 케미칼은 이제 지주에서 DL이 이제 100% 자회사로 그냥 편입을 해서 물적 분할입니다. 그래서 네. 이 회사는 상장을 안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뭐 투자를 받아서 나중에 IPO를 통해서 재상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일단 두 개 회사로 좀 나눠진 그 상장할 때는 각각 이제 두 개로 분할해서 지주사와 건설사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내년 이제 1월 25일 날 분할 상장을 하게 되는데 올해 말부터 그때까지 이제 거래가 한 달 정도 아마 거래가 정지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염두로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기준일은 이제 12월 31일로 좀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건설과 유화 사업부가 각각 있다 보니까 가치 평가도 어렵고 항상 이제 할인을 많이 받았어요. 밸류에이션. 근데 그런 네. 것들이 이제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어제 이제 이런 이제 기업 분할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신규 사업 뭐 신재생이라든가 환경 쪽에 대해서 그 건설사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GS 건설만 해도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대림산업은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밝혔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분할 이벤트만 가지고 뭐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어쨌든 지금 최근에 8만 원부터 지금 9만 원대 후반 까지 한번 갔다가 어제는 좀 빠지긴 했지만요. 이벤트가 어느 정도 지금 선반영된 감은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좀 이벤트가 발생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요즘 장이 뭔가 이벤트 발생하면요. 그냥 밸류에이션 놀리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번 또 올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오늘 의외의 급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시초가 분명히 갭은 뜰 거예요. 그래서 갭이 떴을 때 일부 좀 현금 그러니까 뭐 내가 1000주를 갖고 있다면 한 300주에서 500주는 이익 실현 좀 해보고 나머지는 좀 가져가 보는 거죠. 또 어떤
어떤 또 오늘 움직임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머지 물량은 한번 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홀딩 해보는 것도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장 마감 직후에 나온 이제 분할 이슈로 오늘 주가 흐름 저희가 전망을 해봤습니다. 이제 관심주 들어봐야 될 텐데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 얘기해 주실지 그 종목 먼저 들어볼게요.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엠플러스입니다. 네.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2차 전지 자동화 공정 설비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수소차까지 다 연결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는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대표적으로 이번에 가장 또 시장에서 많이 기다리는 게 테슬라의 배터리데이죠. 22일이죠. 그렇죠. 네. 예,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이 배터리데이를 통해서 뭐 큰 변화보다는 일단 어떤 스타일이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M+가 강점이 있는 게 파우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적용돼서 나올 수 있다. 뭐 기존의 각형이나 원형보다도 파우치형으로 적용되는 이런 변화가 나온다라고 보면 그때 바로 급등하겠죠. 그럴 가능성도 대비를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수소차 관련돼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요.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수소차 연료전지 제조공정 장비를 2012년도부터 국내 업체와는 최초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4년도부터 파일럿을 납품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쪽에서 2018년도 때 흐름을 보게 되면 그때 한 45억 정도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은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물량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현대차의 수소차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영향을 받겠죠.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패턴들 어떻게 보면 뭐 수소 관련된 모멘텀을 부각을 못 받은 대표적인 쪽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전고점은 넘어가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반응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지금 오늘 또 시장이 미국 시장 따라서 좀 눈치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올해 매수세가 붙게 되면은 한 2만 7천 원대 정도 전후점에서는 접근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자로는 직전 고점대 부근을 넘어가는 약 한 3만 2천 원대 부분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일단은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까지는 한번 모멘텀을 갖고 있을 때 지켜보자라는 관점 네.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략 가능한 종목으로 M플러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 8월 네. 25일에 추천해 주신 걸 리뷰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다음에 다시 얘기 드릴게요. 네, 네. 시켜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마 한 번 더 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목표 주가 또 달성을 해서 그 종목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이베스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펠리조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